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구독자 뺏길까봐 그동안 극구 말려왔었던 그녀의 유튜브 채널 경제 공동체가 되자마자 바로 그녀의 그 앵벌 새로운 유튜브 채널 생성을 승인을 해드렸고요. 사실은 벌써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가세요. 들어가세요. 컴퓨터의 K자도 모르는 그녀. 7년 된 맥북 에어에 제가 손수 편집 프로그램 깔아주고 편집 방법도 1부터 10까지 저희 어떤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영상에서 조금 빵댕이 흔드는 냄새가 나면 저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채널에 뭐 손을 많이 댄다기보다는 스스로 기획부터 뭐 촬영 편집까지 웬만하면 싹 다 스스로 앵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었고요. 제가 지급하는 최저시급 이외에는 웬만한 수익은 모두 제가 빨아먹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출연도 같이 해줘서 기본적인 방향성으로는 커플 채널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제 채널에서 그녀의 모습은 거의 좀 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쯤 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벌써 형 나 지금 빨리 가서 보고 싶으니까 어떤 채널인지 좀 빨리 좀 알려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음승나고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애기대리 고기대리던 그녀의 채널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JM 채널에 버프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구독자 빵부터 새로 키우고 싶어요. 정말 구독자 한 분, 조회수 1이 그렇게 소중하다 바로 그때의 느낌을 껴보자고요. 또 그녀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 유튜브의 쓴맛을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해주고 이러면 얘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의 쓴맛을 봐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지금은 그냥 제 눈앞에 내가 맨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커플 채널로 느긋하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커지면 좋은 거고 뭐 잘 안 돼도 그냥 취미로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채널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냥 조용히 혼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리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리 가세요!